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내가 왜 죽냐? 나 아줌이야. 나 아줌이야. 나 아줌이야. 아전들은 이쪽이고. 여기, 자. 아저씨. 그러니까 정신 차려. 아, 진짜 무섭다. 어디 가셨나 했네. 이러구라. 너는 주인한테 인사하는 법도 모른단 말이야? 다시는 내 집 앞에 들어올 생각 절대 하지 말거라. 빨리! 네. 어서! 공사장소! 아, 또! 이번에 그 새로운 아전들이 옵니다. 사또께 인사드릴까요, 정식으로? 사또! 처음 뵙겠습니다. 야, 그럴 줄 알았다. 뭐 별것들도 아니구만. 근데 이것들은 또 뭐야? 아, 저 사또처럼들은 이번에 그 새로 잡혀들어온 신참 죄인들입니다, 사또. 내놈들! 감히 내가 다스리는 이 고을에서 문제를 일으켜? 뭐? 야, 저놈 옷을 좀 뒤져보거라. 지거라! 아유, 저 배... 아! 가만히 있네! 저런 반풍 같은 놈 저... 저놈 옷도 뒤져먹어라! 없어, 없어! 뒤져라! 그 왼쪽에! 없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 여봐라! 당장 이놈들의 주리를 틀도록 하라! 주리를 처리합시다! 아, 잠깐만요. 죄를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놈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내 놈들의 죄가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말이 없구나. 당장 이놈들의 주리를 틀어라!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말하려고. 주리를 틀어합시다! 어서 이실 짓고 하거라! 제가 사또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 텐데. 네 놈은 죄를 말아보거라. 저도 예. 안효자를 탐했습니다. 저런. 이번엔 저놈의 주리를 틀거라. 야, 여기 진짜 아파. 야, 이 새끼야.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아, 허리 아파. 신백등을 지워둔 것 같다며. 내가 봤을 때는 이 돈이 좀 수상하다. 사또, 저놈들은 저 아랫마을 김첨지 댁에 돈을 훔쳤습니다, 사또. 아, 내가 아끼는 김첨지 돈을 훔쳐? 예! 김첨지가 누구냐? 여봐라! 아, 저놈들이 어찌하면 이실직고 하겠느냐? 저 아직 제대로 그 저기 줄이가 안 틀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줄을 끼워서 사람들의 입을 벌려. 아니. 죽여주십시오. 저 다리에 감각이 없어. 어? 다리에 감각이. 아니, 얘 UFC 파이터 아니야? 야, 저. 왜 이래? 어머, 신났네, 아주 그냥. 어? 아, 잠깐, 뼈 진짜 아파. 진짜 아파. 동민아, 진짜 아파. 장난을 하지 않는구나. 그때부터 좀 공포가 엄습 배우기 시작했죠. 진짜 아파. 김첨지의 돈을 훔쳤느냐 안 훔쳤느냐? 훔쳤어. 내가 다 훔쳤어. 죄를 좀 뉘우치는 것 같은데 형을 내리시지요. 저놈들에게 당장 도형을 내리도록 하라. 뭘 또 내려? 도형이라는 거는 그런 시대에 죄수들을 일정 기간 동안 가다놓고 노역을 시키는 형벌입니다. 네, 그거 할게요. 잠깐만, 노역을 한다고? 그거 할게. 노역을 한다고요, 노역? 아, 노역하자고. 야, 세호야, 노역하자. 다리에 감각이 없다, 진짜. 너무 아프다. 이 방은 저 쪼무레이들 데리고 가서 그 일이나 시키도록 해라.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끌고 가라! 예! 자, 이놈들은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니 나를 따라오거라. 자, 가자! 뭐야? 이것도 싫어하는 거 참 좋네. 뭐지? 여기가 지청이에요. 에? 지청. 실청? 관아 안에 있는 아전들이 직무를 하는 장소입니다. 사무실이네, 사무실. 네, 그렇죠. 대체 저까지 훌륭한 아전이 될 준비가 되었느냐? 에? 아전들의 기본 임무는 이 백성들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다.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잘 들어. 돈.
세금을 세금. 잘 걷는 것이다. 근데 혹시 니들 그 면실내금은 가져왔지? 가져왔을 거야. 면실내금이? 응. 그게 뭐야? 면실내금. 왠지 돈 같은데? 신입 아전들이 들어오면 선배 아전들한테 면실내금이라는 명목으로 20냥 정도의 현금을 받았어요. 아니 이거를 내지 않으면 내지 않았다 하여서 돈을 낼 때까지 괴롭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옛날부터 우리나라 옛날부터 참 그래 이런 건 잘못된 썩었네 거를, 썩었어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게 지금의 아 이것들이 면실내금도 준 게 아니면 주제 뭔 말들이 이렇게 많아? 너희들은 몸으로 따가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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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봐 아니 아니 결국 알아봐 아니 아니 아 이놈들 저 쪽을 보거라 아이 저 보이지? 아 네 이제 형이 아까 했던 말이 자 저 들고 오거라 아이 저 뭐 아 저걸 어떻게 들고 와요 하나 둘 셋 자 어깨 올리고 자 하나 하면은 면실 둘 하면 레금 응 자 하나 드는 거 아니야? 면실 내려 앉아? 앉아? 아유 면실 자 둘 레금 세금 자 면실 세금 레금 하나 면실 둘 레금 하나 면실 둘 레금 자 10회를 하겠다 10회 자 하나 면시 둘 내금 하나 면시 내금 하나 면시 둘 하나 아. 이놈들이 이거 그 체력까지 부실부실하네 이것들이 자 20회 간다 아. 자 20회 자 시작 둘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아씨 아. 자 하나 아 저 선배님 돈 드릴게요 돈 드릴게요 돈 드릴게요 어? 돈 드릴게요 그래? 돈 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와 아 지금 이거 지금 없어? 이거 놔야지 자! 돌! 아아 몰라 이놈들이 이거 안 되겠네 아 이거 말이 되냐고 아 썩어도 그 당시에 그때부터 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진짜 무슨 군대도 아니고 이거 훈련소지 이거를 왜 하냐면 당시 신입 관원들에겐 신참례라는 신고식이 있었다 그 중엔 석가래 나무를 들게 하는 모습이 용재 청화에 기록돼 있다. 아, 정말 어이상실.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었는데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좀 놀랐어요. 이제 마을로 가서 호구 조사를 해오거라. 호구 조사요? 그렇지. 이 동네도 호구가 많나요? 이건 썩어버리면 안 돼. 아, 알겠어요. 자, 마을에 몇 명이 사는지, 어느 집에 누가 누가 사는지, 어? 작은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꼼꼼히 적어오거라. 알겠느냐? 어? 네. 알았어요. 다녀오거라. 네. 면실내금? 네. 호구조사요? 호구조사, 면실내금! 아. 모두 다 나와서 구경 들어가시오! 아 부끄럽네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 조세호 죄인이요 이 사람 아 조세호 안녕하세요 도둑놈이요 도둑놈이요 아 여기 발염치한 죄인이 있어 돈을 훔쳤습니다 돈을. 김천지 돈을 아주 발염치한 범인이요 쏘를 틀어 백작 아, 아까 틀었어 백작 틀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죄인 보듯이 보네 어? 백성들에게 범죄를 경고하는 의미로 행해진 회술래는 죄인들에게 창피를 주기 위함이었다. 사람들 다들 나와서 구경들 하시오. 발염치한 놈들이 있어. 일을 받고 있는 아니라고. 발염치한 죄인들이요. 김천지 돈을 훔쳤대. 그렇지. 에이, 어떻게 그 돈을 훔칠 수가 있어? 김천지 빼기 어려운 이유 잘 도와준다고 소문난 집이잖아. 아니, 그렇지. 그 오늘날로 치면은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잖아요. 망신을 줘서 또 못하게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 자체가 순수했구나. 실제로 당원하면 되게 굴욕적이겠죠. 감옥으로 들어가자. 어, 근데 누가 또 있으시네요? 아, 뭐야? 아니 냄새가 이렇게 나? 맞아. 아, 들어가거라. 표정이 장난 아니신데? 들어가라니까. 알았다 이놈들아. 새로 이 옥에 들어왔으니 어디 한번 판을 벌려보자 너부터 좀 이리 와봐라 조세호 이놈 이리 와라
그 팔 이렇게 해라 이놈아. 뭐야? 너 뭐야? 가진 돈을 다 내놓거라. 예? 없어요, 없어. 맞아, 정신을 차려. 내 놈도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놓고. 아니 없어 진짜. 진짜 없어. 진짜 없냐? 없다니까 진짜. 지금 보좌분들이 그럼 뭐야? 비닐에 젖혀 있는 거 돈 뺏어 가는 건? 당시 옥졸들이 신참 죄수들이 들어오면 가혹한 고문을 통해 가지고 돈을 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야, 포졸들이 나쁜 포졸들이네 그러니까. 괴로운 놈들이 때려 보여주거라. 예. 나리, 요 빼면 안 돼, 요거? 아프죠, 아프죠. 아, 괜찮소? 예. 근데 이 풀어주려면 좀 이게 필요한데. 아, 이분들도 이걸 달라고 그러네. 없어요. 아니, 옥졸들한테 바칠 돈은 있고, 우리에게 바칠 돈은 없어. 바친 게 아니고 뺏긴 거 아닙니까? 이놈이! 아니, 저기 가서 풀어놔. 아, 가서 풀어놔. 아자자. 가서 잠시만. 왜 뺏기는 거야? 뭐? 이게 지금 장난인가? 자, 이렇게. 그렇지. 야 뒤져봐. 이거 무슨 상황인가? 아 없어. 이놈이 이게. 부럽적이었죠. 정말 일단 뭐 몸에 어떤 가해지는 위해를 떠나서 그 심리적으로 너무 불쾌했어요. 예. 나를 쭉 보. 안 갈게 안 갈게요. 아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연결도 있잖아요. 연결. 이 이름 뭐예요 이게? 작고란다. 작고. 진짜 살벌하구나 이거. 그 장인이신. 죄인들은 집신을 만들어서 내다 판 돈으로 밥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저희 집신 삼는 법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한쪽 발로 다 밟고. 밟아요. 하나, 둘, 셋. 너 형이 좀 잘 움직여. 왜 이거 못 움직여? 이제 비비고 잡고 비비고 잡고. 아니 선생님 이게 선생님 손이 마술사야. 아, 저 안 된다니까 그게. 봐봐요. 이거 봐봐 비볐잖아. 자 비벼요. 땡기. 그래도 내가 고무로 갖다 줘. 고무신 만들게. 고무신은 1930년대 아 조용히 해. 알았으니까. 예? 네? 몰라요 우리가? 야 이거 쉽지가 않은데? 야 네. 우리 그거 면실내금? 그거 안 주면은 하루 종일 우리 개고생할 것 같거든? 네.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살으려면은 네. 우리가 탐관오리가 돼야 돼. 저희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네. 당시 아전들이 공급이 없었대요. 공급이 없었다고? 실현해야 되는데 공급이 없어서. 와 그건 완전 나라가 썩었네.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서 청렴하기를 강요했기 때문에 아전들이 되게 고달팠죠. 그러네. 야 어쩔 참. 수 없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뜯자. 누가 뜯었죠? 훔칠까? 책 안 보셨죠? 책이야? 네. 네. 뭐야? 기와집 맞은편 초가집? 그래가지고 이름이랑 나이랑 맞는지 확인해. 근데 궁금한 게 이거는 뭐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휴대용 문방사호를 드리는 이유가 수정된 사항이 있으면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하! 왔다! 장사 잘 되네! 사장님들! 너무 오셨습니까? 어찌 이렇게 행차를 하셨습니까? 보경이? 보경이 올해 33살에 예. 몇 살이야 민준이는? 이번에 16태 됐죠. 16? 16살이 넘으면 군역의 의무를 지게 돼 있었어요. 군역 대상자가 되면 소부책에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 딸이 군역 옛날부터 있구만. 사정 좀 봐주세요. 아니 가만 있어. 야 이거 체크해야지 군역. 이거 지금 난리 났네. 저희 아들네 말고 저뿐입니다. 군역지게 되면 저희 꼬리역 다 가지고 그냥 굶어 죽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송현아 얘부터 잡자. 잡자.
햄. 네, 아전 나름인 줄 알고. 신이 술한잔 사주세요. 내가 알아? 얘 열다섯이잖아, 올해. 어? 알아, 내 민준이 내 얼마 이뻐하는데. 내가 얘 민준이 보고 싶어서 왔거든. 열다섯. 여기 옷이 잘 펴가세요. 아, 세상 좋네. 이야. 아저한테 인사를 안 해? 시끄러. 아저한테 거절을 안 해? 세상 놈은 세상이 어디야? 어? 아이씨. 이 동네 아주 그냥 어? 개판이야.